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 서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이번 주는 특별히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비욘드 A4 공찬신우 씨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게 되네요. 두 분의 투샷. 예. 반갑습니다. 예, 더 잘생긴 분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아, 먼저 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더 잘생긴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우입니다. 아니, 이렇게 빗속을 뚫고 또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신우 씨.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이 바나들이 밖에서 우리 공찬 씨 사진도 찍어주고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네. 비가 와서 어떻게 팬분들이 아, 너무 맞아요. 가슴 아팠습니다. 어, 비 맞고. 네, 비를 많이 맞았더라고요. 아, 우산을 또 챙기셨는데도 우산을 또. 써도 오늘 맞아요. 비를 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세차게 내려가지고 네, 아 우리 바나분들 밖에 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슴이 아유,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방송 잘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죠. 아, 신우 씨 얼마 전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팬들이 막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뭐 전광판도 그렇고, 네, 맞아요. 예, 전광판도 그렇고, 뭐 카페도 맞아요. 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소감 한 마디, 감사 인사 한 마디 좀 전해주세요. 네, 아 제가 또 일일이 다 찾아뵐 수는 없어서 그렇죠.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거 다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 정말 기쁜 생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와 생일 그래서 즐겁게 잘 보내셨죠? 네, 저희 또 생일 팬미팅을 했어요. 아 그거 저 봤죠 영상. 네. 아유 신우 씨 울고 막 이런 거 다 봤죠. 우는 걸 보셨구나. 또. 네, 아니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아유, 예, 네. MC 공찬, MC 산들 할 때 우리 공찬 씨 또 딱 찍어주시고. 아유, 맞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아, 팬미팅 때 제일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아, 제일 좋았던 거. 예, 네, 다 좋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딱 그 우리 바나 분들께서. 네.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이렇게 저희 응원봉 있잖아요. 예. 응원봉을 이렇게 막 흔들어 주시는 모습. 예. 딱 그 장면만 딱 봐도 예.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아 이거 리허설 할 때부터 울컥했대요. 예. 공찬 씨도. 그래, 맞습니다. 예. 또 그럴만하죠. 저도 그 티켓팅 이제 딱 그 티켓이 풀리는 날. 예. 그 날부터 좀 상상을 먼저 했어요. 딱 풀리네. 아 어떨까 기분이. 예.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상만 했는데. 아, 그때부터 아, 상상만 했는데도. 상상만 했는데. 네. 좀 주책이었긴 한데. 아 네. 아니에요. 딱 이제 등장해서 팬분들 이렇게 모여 계신 거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죠. 네. 정말 눈물 날만한 상황이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진짜 이런 상황 우리가 잘 견뎌왔고 네. 이제 또 잘 풀리고 있어서 너무 네. 다행이고요. 오늘 두 분의 투샷. 아 정말 제가 기대하던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우 씨를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모셨는데 예, 공찬 그쵸. 씨가 없으면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이게 지금 예, 이 처음 스타트부터 이 헤드폰부터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대사 예. 시작한 거야 이거? 그래서 대사를 하나 없어가지고 어, 나 할 차례구나. 어 근데 공찬이가 또 재치 있게 읽어줘가지고 예, 예. 아, 방송 사고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럴 때 정말 팀이구나 두 분의 마음이 잘 맞는구나 느끼는 게 예. 오늘 문자 주제는 여러분 환상의 짝꿍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탁 저럴 때 탁 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랑 잘 맞지 해서 연인이다 부부다 느꼈던 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요. 두 분이 오늘 파란색으로 딱 블루를 맞춰 입고 왔을 때 제가 역시 팀이구나 뭐 이런 거 느꼈고 네. 지금 어느 부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지 헤매고 있을 때 그냥 공찬 씨가 멘트를 먼저 그냥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우 씨 분량을 그냥 해버리고 또 신우 씨가 공찬 씨가 해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호흡들이 말하지 않아도 환상의 짝꿍임을 느낄 때 네네. 그때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뭐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안 웃어. 근데 나는 그게 재밌어. 맞아. 근데 다른 사람도 그 파티에 웃는다? 이럴 때 좀 그쵸. 이 사람이 나랑 연이 되려나? 뭐 이런 거. 음식 취향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 저녁 취향도. 저녁 뭐 먹을래? 막 서로 많이 안 맞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막 그냥 서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거? 그거 했는데 이제 뭐 떡볶이 이거나 맞아. 예를 들면 둘이 딱 맞춰가지고 국밥? 그래. 국밥? 오! 국밥. 예. 두 분은 잘 맞는 편이에요? 안 맞는구나. 음식
상큼하게 안 맞네. 마음은 잘 맞는데. 야, 음식은 막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근데 가끔씩 공찬 씨가 네. 우리 점해추 해주거든요. 오늘 그렇죠, 혹시 그렇죠. 비가 또 우리 세차게 내리니까 이런 날 뭐 좋습니까? 오늘 비 올 때 이제 파전 해물 파전. 아, 해물 파전. 아, 어 좋네. 신우 씨는 비 오는 날. 저요. 예. 네. 저는 안 그래도 아까 팬분들께 오늘 비 오는 날은 부침개지 이렇게 아, 썼어요? 역시, 썼어요. 역시. 이거 맞네. 뭐야? 아 그걸 봤나 보네 공찬 씨가. 아, 안 봤습니다. 어, 안 봤어요? 네. 아, 형 올리는 거 좀 보고 그래요. 아, 그 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결제해야 아, 그래서 결제 안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의뢰 결제 좀 해주세요. 좀 해줘요 결제. 안 해도 통하기 때문에. 아, 네. 아니 근데 정말 신우 씨가 아까 썼던 거를 전혀 몰랐는데 지금 그냥 파전으로 바로 받으니까 아,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맞추는 거죠. 아 환상의 짝곡 예,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반하들의 문자 받으면서 우리 신우 씨 추천곡 함께 들을 텐데 여러분의 경험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니 많은 곡 비욘세 많은 곡 중에 네. 음악의 취향을 가져오셨네요. 이거 혹시 자주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죠? 네. 그래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나. 네. 신우 씨가 만든 곡이 뭐 많이 나갔습니다. 아, 예. 솔로곡도 많이 나갔는데 최신곡도 네, 오했어요. 근데 이 곡만 안 나갔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최근에 저 이제 그 드라마 하면서 OST를 제가 또 부르게 돼서 예. 그 노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이게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쉽다. 아쉽지만 또 저희의 저 또 솔로곡 음악의 취향을 또 추천해봤습니다. 네, 요 음악 살짝 좀 깔아주시고요. 예, 예. 아 제가 사실. 예, 음악 좀 예, 깔아주시고 이제 드라마 아, 얘기가 나와서 예, 이제 뭐 얼마 방영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등 그쵸. 당첨금을 찾아가세요. 네네네. 요 촬영 사실 좀 추울 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비하인드 있습니까 혹시? 비하인드가 너무 많죠. 아, 좀 얘기해줘요. 아무래도 우리 반하들이 이제, 아직 모르는. 그렇죠. 코로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신이 너무 많아서 아하. 그래서. 또 이제 고글을 또 낀단 말이에요. 예. 우리 또 방역 요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고글을 끼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계속 습기가 차가지고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뿌얘지고. 뿌얘지고. 그래서 안을 계속 수시로 닦아가면서 신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면 일단 대사 전달을 조금 맞아요. 더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죠. 이 딕션을. 맞아요. 맞아요. 대사 전달도 조금 힘들 뿐더러 표정 연기도 사실 눈으로 뭔가 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눈으로만 연기하기 힘들죠. 여기 다 가리고. 맞아요. 예. 아 근데 오늘은 이제 마스크를 네네네. 끼고 이제 또 오늘도 눈으로만 또 연기하는 이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반하들한테 사랑의 눈빛 한번 쏴주시고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쐈습니다. 음악의 네. 취해 흐르고 있습니다. 비욘세 음악에 취해 신우 씨 추천곡이었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 날 또 이 곡 들으니까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음치. 환상의 짝꿍 여러분의 경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환님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온도 취향이 딱 맞아요. 어? 제가 추우면 아내도 같이 추워해서 27도 맞춰 놓으면 딱 좋아요. 아유, 다른 부부들은 에어컨 온도 가지고 싸우는데 네. 저희는 안 그래요. 이게 27도? 27도 너무 사실 보통은 그래도 25도나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멤버들도 사실 누구는 네네. 춥다 그러는데 누구는 끌어 그러고 막 아, 있죠. 늘 맞아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들이 형이 네. 열이 그 땀 나면은 사실 네. 선풍기 쐬고 네. 막 찬바람 원하잖아요. 근데 네. 신기하게 반대로 네. 뜨거운 바람을 쐬요. 산들이 그랬나? 예, 네, 그래요. 특이하네, 그래서 내가 맨날 특이하네. 차가운 바람하면 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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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뜻한 바람하고 걔가 그랬어? 네 그래서 신기했어. 샤워할 때 네. 아 안 돼 안 돼 그냥 거의 한 100도로 쐬는 것 같은 느낌? 제일 뜨거운 거로 어?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시원하대요. 몸을 익히고 싶나 봐요. 그게 이제 이게 원래 어르신들이 네. 막 우리는 막 지지잖아요. 뭔지 몸을. 알죠? 우리는 막 뜨겁다는데 하나도 안 뜨겁다고 시원하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맞아, 맞아, 맞아. 들어갔다가 아이씨 너무 뜨거워. 너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해? 그러니까 아랫길이 좋다 아랫길이 좋다 씻으면 안 돼. 산들 씨 오늘 비 오는 날 좀 힘들겠네. 에이. 그런 날 오늘 좀 군대에서 100도씨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240님 주셨습니다. 네,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려고 막 전화기 들었는데, 들었는데 남편한테 전화 오면 우린 역시 환상의 짝꿍이구나 싶어요. 아. 참고로 연애 8년 결혼 24년 차입니다. 우와
이쯤 되면 당연한 건가요? 야, 연애 8년도 대단하다. 와, 사실 이거. 8년도 그죠? 근데 결혼 24년차 더 대단하다. 그러면 32년차 형 태어날 때 연애하시고 그런 거죠. 그런 거네. 와, 대박. 이런 좀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거? 신기해요. 공찬이한테도 전화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공찬이 전화 올 때 있어요? 이런 때 있죠. 형? 난 내가 아 형이? 그러면 저는 이제 안 받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말 못 알아들었어. 그게 아니고 뭔 말이야? 내가 전화하려고 딱 했는데 너 네. 전화가 온 거야. 아 그런 적 있어요? 있지.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있죠. 근데 있어요. 공찬 씨가 이제 전화 가끔 하는데 그때가 네. 이제 딱 그 타이밍이 맞을 때. 진짜 가끔 하거든요. 네. 진짜 감동받아요. 네. 찬에 전화 오면 네. 감동받습니다. 아니, 그래요? 감동받죠. 왜냐면 자주 안 하니까. 더 가끔 하겠습니다. 아니 공찬 씨는 왜 형 전화 안 받아요? 좀 받지. 아 이제는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아 일부러. 야. 아니에요. 바빠요. 바빠. 이제는 약간 자기가 안 받는 또 이렇게 컨셉이 즐겨, 됐잖아요. 즐겨. 즐기는 거지. 네. 이 캐릭터를. 네, 박지현님께서요. 네, 지난주에 방에서 혼자 중얼중얼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여동생도 그 부분 속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네, 이게 개그 코드도 중요하지만 음악 취향도 있어. 맞아.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절절하게 슬픈 노래 듣는 사람이 있고 비 오는 날 댄스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 취향, 와 이게 텔레파시 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맞아. 음악 취향 중요합니다. 아 진짜 정말 이거 공감합니다. 네. 9163님. 엄마랑 저랑 아빠 몰래 쇼핑하고 안 산 척 거짓말할 때 환상의 티키타카입니다. 거짓말할 때. 거짓말할 때 이거. 이거는 진짜 호흡이 드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 거짓말은 이 우리 미리 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호흡이 딱딱. 딱 눈빛만으로 소통 딱 한 다음에 그렇게 말해. 야, 이제 너무 두근거린다 이거. 예. 1526님. 우리 부부는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 똑같아요. 같이 일해서 밥 시간이 같다 보니 화장실도 같은 시간에 가네요. 화장실 하나 사람 두 명인 건. 안 비밀. 아 근데 이거는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시간이 겹치면. 그러니까요. 네. 이거 또 둘 중에 누가 더 급하냐. 서로 가위바위보도 하고. 아이고. 배려 좀. 네. 9738님. 네, 저는 닭다리랑 날개, 여친은 가슴살만 먹어서 치킨 먹을 때 슈퍼 찰떡 궁합입니다. 이거 좋다. 좋네요. 그러니까 누가 냉면에 계란을 나는 노른자만 나는 흰자만 하면은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흰자 두 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 또 비냉 나는 또 물냉 하면은 맛 한 번씩 보면 나눠 먹고 자 비냉 물냉 한번 가겠습니다.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비냉 아유 안 맞네. 나눠 먹으려고 이거. 나눠 먹으려고 맨날 나눠 먹잖아 그래서 그래서 네. 계란도 형 노른자 안 먹어가지고 맨날 제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꾸면 돼요 서로. 맞아. 예, 좋습니다. 어머 우리 허영지 씨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영지님 허영지입니다. 서현 언니 행복해 보이네요. 찬이 오빠도 쓰리샷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러브 게임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보고 계시는군요. 아유 제가 허영지 씨가 아마 저한테도 문자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두 분과 방송하느라 못 보셨군요. 보지 못해서 영지 씨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4부 연기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공찬 씨가 오늘 하드캐리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녁하고 친구들과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단양 8경 중 하나인 사이남 계곡. 각자 집에 있는 장비를 챙겨온 우리는 일단 텐트를 치고 코펠의 계곡물을 받아 라면을 폭풍 흡입한 뒤 동시에 계곡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따 차가운 거 시방 차가운데 큰일 나게 조합으로 해. 야 고무버스 챙겨왔지? 야 그거 타자. 아싸 재밌겠다. 우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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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노를 저으며 한참을 재밌게 놀았죠. 그러다 보니 또 배가 고팠습니다. 아따, 역시 고기는 이렇게 하면 텐트 치고 밖에서 구워먹는 게 제맛이란기. 오, 솔찬이 맛있다잉. 아이고, 배가 터질 것 같아. 저 오늘 삼겹살을 두 점이나 먹었네. 두 점? 야, 두 분이 아니라 두 점? 많이 먹으란께? 아, 자, 원래 한 점 먹고 서자 먹자뇨. 남은 거 우리가 다 먹어보면 돼? 부러. 정신없이 고기를 먹고 한 번 더 물놀이를 즐긴 다음 계곡물로 간단하게 세수를 하니 벌써 밤이 됐죠. 그렇게 자연을 느끼며 꿈나라로 향했는데 텐트 위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워메? 아, 이게 무슨 소리 다냐잉?
아, 밖에 비 오는 거 아니야? 아유, 축축해. 야야야, 그 텐트 물 새나 봐. 아유, 뭐야.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 아, 나 이따 짐 챙기란께. 아, 오늘 차 타므로. 아, 이게 뭔 난리냐. 내가 그러니까 저 날씨 잘 알아보라고 했잖냐, 이씨. 야, 그러는 너는 확인 안 하고 뭐 했는데? 이씨. 아면 아따 응대치도 해라잉. 아, 그 시기 싸울 시간 없으니까. 아, 시방 짐 싸서 빨리 나가자잉. 예? 셋 다 무모했죠. 장마철에 아무 계획도 없이 계곡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자다니요. 우리는 급한대로 눈에 보이는 민박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날 거기서 운명의 그녀들을 만났습니다. 쟤들 괜찮지 않냐? 아, 완전 내 스타일. 야, 검정색 꽃무늬 원피스 내가 찜했다잉. 응? 시방 나도 자 찜했는데? 야, 뭐야, 나도 검정색 꽃무늬. 내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검정색 꽃무늬. 그녀들은 옆방에 묵은 손님들이었죠. 우리는 민박집 앞 슈퍼에서 부침가루와 막걸리를 구입한 뒤 사장님께 받은 김치를 송송 썰어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그, 저기 계세요? 누구세요? 아, 저 안녕하세요. 옆방에 있는 사람인데요. 밖에 비도 오는데 김치 부침개 좀 드셔보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네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니, 누구야? 누가 우리한테 수작 부려? 수작? 아니, 그게 저 옆방에서. 아, 저 오빠 잘생겼다. 뭐래 뭐래? 뭐 같이 놀자? 아니, 그건 아니고. 잠시 후 저는 다시 그녀들의 방으로 접시를 찾으러 갔죠. 누구세요? 저 접시 찾으러 왔습니다. 어? 아니, 저희도 그릇이 하나뿐이라 담을 데가 없어서요. 아, 저 잠깐만요. 아, 부침개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셨어요? 더 부쳐드릴게요. 아, 근데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괜찮으시면 혹시 저희 방에서 같이 드실래요? 아, 좋아요. 아, 네, 그럴까요? 그렇게 다 같이 방에 모여 부침개를 부쳐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막걸리도 한 잔씩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어머, 오, 저랑 같은 동네에 사시네요? 와,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아, 저도 그 동네 살아요. 아, 근데 오늘따라 막걸리가 왜 이렇게 다냐? 아, 그, 많이 취하셨네. 소연 씨, 서울 올라가면 언제 차 한 잔 같이 해요? 혹시 그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 번호요? 아, 제 번호는... 아니, 그쪽 말고요. 010. 막걸리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언니 진짜 재수없어. 야, 박세연, 그 검정 꽃무늬 원피스 어디서 샀어? 나도 살 거야!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단양에서 만났던 그녀의 생각이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잘 올라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잘 지내시죠?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부침개도 맛있었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문자에 용기를 얻어 저도 다시 문자를 보냈고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돌아오는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게 됐는데 살랑이는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꼭 천사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 어디 갔나요? 네? 아니. 뭐 드실래요? 아, 저는 뭐 다 좋아요.
그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다음 날에도 또 만났고 자연스럽게 썸을 타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그녀를 데려다주던 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전남친과 마주쳤습니다. 서윤아. 공찬 오빠?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야? 신오빠 잠깐만요. 자리 피해줄게. 얘기 끝나면 말해줘. 서연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허영진과 뭔가 그 여자 좋다고 매몰차게 나 떠날 땐 언제고? 그때 내가 미쳤었나봐. 나 정말 후회해. 너처럼 좋은 여자 놓친 것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너무 늦었어. 서연아 제발. 아 이거 나 아파. 야, 그 손 놔라. 뭐야, 어디서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게. 넌 뭔데? 뭔데 나서냐고? 나? 나 소연이 남자친구다. 현남친. 난 오빠란 말이 그렇게. 고백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아직 썸 타는 중이었는데 그날 어쩌다 보니 그녀의 전남친 앞에서 제가 현남친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고 7년을 만나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연애할 때도 좋았지만 같이 사니 더 좋네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야, 세노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소연아 사랑한다. 오빠 내 애칭이 바나잖아. 바나 세랑이라고 한 번도 말해주 면 안돼? 그래 그래 바나야 사랑한다. 이야 좋아 좋아. 이게 꿈이면 깨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 헤이니 러브 스윗. 비욘세의 영화처럼. 너무 명곡이죠. 우리 산들 씨가 만든, 아 산들 씨란다, 신우 씨가 만든, 미안해요. 예. 신우 씨 만든. 그리고 유승우 산들이 함께한 오빠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도 네. 좋아요. 오빠 마지막 곡은 SG워너비 가슴 뛰도록 이었고요. 오늘은 조규조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조규조님이 지금 아내랑 함께 듣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 감사드리고요. 너무 예쁜 러브스토리였고 아 제가 예, 마지막에 저 애칭이 바나가 아니실 텐데 부인이 예, 제가 바나라고 마지막에 살짝 애드립을 넣어가지고 예, 조규조님 아내분께 살짝 죄송하고요. 너무 예쁜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맞아요.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신우 씨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다. 아, 너무 멋있고. 예. 야, 내가 현남친이다. 게. 사실 그거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썸만 타는 사이인데. 지금. 그렇죠. 썸만 타는 사이에서. 근데 그 앞에 그 연기를 또 잘 할 수 있게끔 공찬 씨가 감정을 확 올려줘가지고.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게. 아 너무 좋네 오늘 대사. 아니 왜 그래요. 아, 대사 마음에 드십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사투리 연기가 빛났습니다. 네. 요즘에 그 제주를 배경으로 한 사투리 그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너무 맞아요.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투리가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사인데 네네. 오랜만에 또 우리 공찬 씨의 순천 사투리를 그죠 전라도 쪽 사투리를 연기로 들어봤네요. 아 근데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네. 또 이게 무슨 사투리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섞여서 산들이 형이 경상도고 네. 신우 형이 또 충청도여가지고 네. 제가 전라도인데 네. 이게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네. 섞이지. 섞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서울 생활을 이렇게 10년 이상 여러분 연습생을 같이 하고 살다 보면 이게 섞여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은 충청도지만 신우 씨가 여기저기가 다 되잖아요. 경상도도 맞아, 맞아, 맞아. 되고 그쵸, 다 그쵸. 되잖아요. 강원도도 되고 다 되죠. 아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반아들 오늘 비 오는데 아. 집에 좀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얘 사투리 네. 어디부터 갈까요? 경상도부터 가요? 전라도부터 갈까요? 아 전라도부터 가요? 아 여기 전라도 형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줄게. 그렇죠. 신우 씨가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아이 반아들아 아이고 참 비도 오는데 응? 못담시 이러고 나와가고 응? 비 맞고 있는겨. 응? 그래도 많이 사랑한다. 아 이거 충청도식 아니에요? 이거 충청도 아니에요? 잘, 내가 안 되는구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되는 줄 알고. 아니 이게 충청도. 아 근데 충청도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 충청도 한번 해주세요. 충청도 현지인이니까 충청도. 아 이거 지금 뭐 하는겨? 응? 비 오는데 말이야. 빨리 그 비 맞지 말고 저 빨리 들어가서
부침개에다 막걸리 한잔 하자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이거지, 이거지. 뭐 이런 느낌.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경상도 쪽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경상도 기가 막힙니다. 바나들아, 내가 많이 그 사랑한 거 알지? 뭐 내가 굳이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그지? 무서워, 야구야. 나 무서워, 야구야. 아니 내가 나 건들면 나 무서워. 야, 아니 이거 최근에 제가 예. 영화를 봤는데 범죄와의 전쟁 보신 거 아니에요? 경상도 배경이어서 예. 또 저기 또 무섭더라고요. 아, 근데 경상도 쪽 조폭 영화가 진짜 많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반아들 잘 들으셨죠? 예. 아니, 어쨌든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사투리 연기를 아 더 해야겠네요. 아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잠깐만요. 네. Miss you. 공찬 씨 추천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이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존재만으로 신우 형이 힘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네, 신우형도 그렇고 바나도 그렇고 아, 우리 서현 누나도 그렇고 아하. 저기 또 멀리 있는 영지 씨. 네네. 힘이 되어주세요 다음 주. 아, 그렇죠. 오늘 신우 씨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오늘 아이고.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홍찬 씨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 카메라 보시고 바나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바나 따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엔 채워지네 너만의 모습으로.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에 별이 반짝이네. 내 마음 아는 것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에러 에러 에러.